안녕하세요, 백탄입니다. 지금 백꽃이 드디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꽃대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꽃이 올라올 거고요. 시골에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쑥이고요. 쑥 뭐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죠? 이거는 돌미나리입니다. 돌미나리. 네. 땅에서 자라는 냄새가, 어우, 미나리 냄새. 배밭인데 이렇게 쑥도 있고 미나리도 있고. 네. 아직 방제를 안 했기 때문에 방금도 어머니가 이걸 국 끓이신다고 계셨어요. 이게 석회 유황업제 한 나무인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얼룩덜룩하게 가지에 묻어 있죠? 이게 황소독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정례 시작할 때가 됐군요. 아직도 짱짱하네. 자, 이게 석회 유황업제 방제를 한 모습이고요. 하얗게 가루가 입혀졌죠. 이게 뭐 최적 시기는 모르겠고 지하 뭐 지역마다 다 다르고요. 제 아버지 경험상 저희 지역은 3월 25일에서 말일령 그 안에 꼭 놓치지 말고 해줘야 하고요. 상태를 보면 그때 적당하게 설명해 드릴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꽃대고, 이게 꽃잎인데, 잎인데요, 이거는 잎대. 잎대가 살짝 튀어 오를 때가 최적 시기인데, 이걸 잘못 맞추기 때문에 자기 과언에 맞게 그렇게 방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SS 분무기로 살포한 거고요.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잘 맞은 거로 봅니다, 저희는.